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많으시죠 하는 인사가 요새는 이제 한 1년 동안 이상 넘게 제가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접종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측하건대 한 8월이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그래서 종전과 같은 아주 좋은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중요한 일 또는 고마운 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 고울에 책임을 맡아서 그 고울에 변화를 주고 발전을 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는 주인공을 오늘 정경수 만남 시간에 모셨습니다. 청정관광도시 김한근 시장님.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강릉 시민들은 더더욱 놀라실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네네. 오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에게 인사로 시작을 하지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전국의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긴 시간을 인고와 또 참음으로 정말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이제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고 더 도약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다 함께 노력을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근 네. 강릉시장께서는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네, 네. 다채로우면서도 굉장히 전문성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일찍이 중국에 가셔서 네네. 중국 대사관에 파견 외교관 생활도 하셨고 네네. 또 중국 정부의 문화부에 또 네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일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귀국해서는 국회에 와서 법제실장 네네. 그러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실장 네네. 이 차관급인데 큰 고위직까지 역임을 하시고 물론 그 안에 뭐 몇 곳을 또 소개할 네, 수 네, 있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 하면 다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직 생활을 쭉 하시다가 네, 네. 지난 3년 전에 네, 네. 강릉시장으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가장 이제 큰 동기가 된 것은요. 제가 중국에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한 10년 중국이 막 굴기라고 하죠. 이제 중국이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에 제가 외교관으로 중국에 있으면서 많은 변화를 몸으로 겪었고요. 또 이런 변화들을 저희 고향이나 대한민국의 일부 라도 제 경험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오랜 기간 차곡차곡 이렇게 키워왔고요. 또 귀국을 해서 저희 고향들과 이렇게 오랜 지인들 또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경험이 조금이라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은 많았습니다만은 과감하게 공직 생활을 한 7년 정도 남겨놓고 제가 이제 정년을 7년 남긴 거죠. 남겨놓고 이제 과감하게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험난한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선거라는 그런 이제 늪에 빠진 거죠. 뭐 사실은 네, 그래요.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나온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3년 정도 지자체장을 정치인에서 또 행정가로 변신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하고 지역의 발전들을 위한 끊임없는 정책 집행 또는 결정들을 하면서 느낀 것은 참 보람 있는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네. 그 강릉 하면은 청정 강릉 관광 도시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보다도 이 평창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네네. 강릉시가
그동안에 3년 재임 기간에 네네네.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네. 어떤 변화를 들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 코로나 엄중한 와중에도 도시가 다이나믹을 잃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코로나의 역설인데 수도권에 또는 전 국민들이 이제 힐링을 하고 위안을 받을 공간이 필요해서 동해안을 많이 찾으신 거고요. 올림픽 이후에 개선된 교통망들이 그런 것에 일조를 해서 지금 약 한 2천만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거의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많은 부문들과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금 겪었는데 물론 강릉 시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가진 지역들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잘 되고 있고요. 반대로 도심지에 구도심의 분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경제는 그리 이렇게 침체된 상태는 아닙니다. 강릉의 경우에 네. 우리 동해안 영동권의 한 6개 도시가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라든가 재분배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이나믹함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제일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네.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전 국민이지만 특히 강릉 시민들도 네네. 어떤 시민들과 못지않게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가운데도 네네. 특별히 강릉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네네. 큰 사업을 따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공모사업이 뭐며 따낸 것이 뭡니까? 네, 우리 강릉의 경우에는 이제 관광도시이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우리 화폐 지폐에 있는 우리 위대한 인물분들이 신사임당 네 분이신데 네. 그중에 두 분이 이제 강릉 분이시고 그렇죠. 예. 네. 물론 모자 관계이긴 하지만 네. 또 허균 또 허난설언 특히 이제 또 여류 위대한 여류 문학가 사상가들이 또 예술가들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가 관광 거점 도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5개인데요. 우리가 이날치 밴드의 앰비규어스 그 이날치 그 동영상으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섯 군데 예, 예. 저희들이 강릉이 타 도시들과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도시라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이제 네네. 국가가 지정하는 법으로 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두 개가 다 선정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네네. 문화도시와 국가관광 거점 도시 두 개가 다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부가 역점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 있죠. 뉴딜 사업이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라든가 또는 이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든가 다들 이제 수백억 대 예산이고 관광 거점 도시는 천억 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문화도시도 수백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한 6개 정도의 지금 이 정부가 최근 이제 한 3, 4년 동안에 국가가 공모 사업을 정부 가장 큰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5개를 다 도전을 해서 다 선정이 된 거의 전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우리 김한근 강릉시장께서는 또 놀라운 사업을 또 하나 유치했다 네.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네, 제가 네, 들었어요. 네,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 예, 네, 세계 그 3대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네, 네, 특히 네. 그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네, 네. 강원도에 유치하는데 네, 네. 강릉에도 큰 역할을 해야 하고 해서 네, 네. 그 유치 사업에 앞장서셨다고 하는데 네, 네, 이 네. 올림픽 유치 사업이 대개 몇 년도에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네,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네. 예, 예. 우리 강원도가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고요. 평창 네. 동계올림픽에 그 소위 유산 사업이 있죠. 그래서 올림픽 개최지에서 다시 한번 그 올림픽의 영광들을 또 이렇게 재현하는 것 그런 사업이 되는데 2024년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2년 후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리 강원도에 모여서 그 동계 올림픽 종목들을 다 이렇게 경쟁을 하는 여기는 성적보다도 청소년들과 친선 우애 이렇게 해서 한 2,500명 된 선수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올림픽 정신들을 나누는 그런 대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2020년 1월에 스위스 IOC 본부 로잔에서 결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강릉시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 강원도의 중점 네네. 도시가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합니다. 예, 관광 거점 도시로 법정 도시를 네네네. 조성하신다. 네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법으로 정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죠. 아, 네네. 그겁니다. 그런 네네. 뜻이로군요. 법정 문화 도시라는 게 법정 문화. 그래서 저는 법정 문화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서. 법률가들이 모이나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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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법률적으로. 네, 법에 문화도시를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약 30개 가까운 데신데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지정을 해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좀 네네.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문화도시는 과거의 문화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가 아닌 지역의 지역 자체의 고유한 문화들을 주민들과 나누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문화 커뮤니티를 잘 조성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자체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비도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비도시가 지금 많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중에서 다시 국가가 보기에 문화체육관광부죠. 네. 보기에 평가를 해서 진짜로 잘 하고 있으면 이제 승격을 시켜서 문화도시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여 개 도시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되면 약 전체적으로 한 200억 가까운 국가 예산이 지방비하고 국비를 국가 예산을 이제 매칭을 해서 그 활동들을 더욱 육성시키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릉은 시나미 강릉이라고 그래갖고 시나미란 말이 강릉 사투리로 천천히 슬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즐기되 너무 이렇게 공격 앞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여유를 지키면서 힐링 도시 강릉에서 주민 스스로가 천천히 하되 가치 있는 문화들을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구도심의 도시 재생과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또 강릉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네. 많은 사업을 이끌어 오시려고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 힘드는 일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잊혀지지 않는 얘기 하나 좀. 뭐 가장 지자체장으로서 힘든 것은 주민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하거나 또 염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법으로 참 이렇게 아주 흔쾌하게 또는 아주 통쾌하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는 이제 보람이 있었던 것은요. 우리 교통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2026년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국인 타이베이 대만의 수도 인구 거대 인구 이제 도시 약 주변 지역을 포함하면 한 700만 도시인데요. 우리 불과 인구 22만의 강릉시가 이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올림픽이 국내 후보 도시로 확정이 됐을 때 기라성 같은 우리 광역 도시들을 다 하고 경합을 해서 우리 강릉시가
소위 국내 후보 자격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다 외국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했는데 이게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다음 먹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조금 전에도 지금 지금 이제 뉴질랜드 주한 뉴질랜드 대사님과 또 지금 미팅을 하고 우리 한국 지지를 호소하고 오는 길입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다 보면은 뭐 좀 복잡하겠습니까? 다만은 이런 앞으로의 추진 사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네네네. 하시는 거 말고. 네, 지금 뭐 우리 강릉시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죠.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이제 개최가 확정되었고 내년에 이제 1년 채 안 남았습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합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월드 콰이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선수가 이제 2,600명 정도 인데 세계 합창 올림픽은 참가 선수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대단하네. 이제 그 준비를 지금 저희들은 그 도시 외국 도시와 유명한 이제 두바이라는 도시와 마지막 경합을 해서 우리가 국내 유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로 저희들이 지정을 사실상 확정을 받았고 지금 절차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7월 정도면 선포를 할 거고요. 조직위원장님을 저희들이 최근에 모셨습니다. 이 전 세계 합창 올림픽에 우리 GS 그룹의 또 허영수 대표님이 또 맡아주셨고 또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안전한 대회를 위해서 뭐 테러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운송이라든가 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아주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 김한근 시장께서는 동물 애호가라고 들었어요. 네, 뭐 애호가는 다 뭐 우리 전 국민들이 그런 아니에요. 마음들이 많죠. 뭐라고 할까요? 그 유기견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정력을 발휘하고 계시고 또 본인도 유기견을 입양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고 아무튼 그 동물 애호에 많은 행정력을 활용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느 시장보다 좀 특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사남매가 저희가 형제가 사남매인데요. 아, 제가 장남이고요. 제 아버님이 이제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30대에 돌아가셔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20여 년 이상을 청상의 몸으로 이제 사남매를 길렀죠. 그때 이제 아버님이 계실 때 제가 동물들을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그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집에서 바퀴라고 하는 큰 개도 길렀고요. 토끼도 길렀고 시골이니까 그렇죠. 네, 닭도 기르고 뭐 이래서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아버님 자꾸 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사는 게 바빠서 다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여유 있게 기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에 가서 옛 본가에서 다시 사니까 본가의 일부를 확장을 해서 이제 현재는 유기견 포함해서 이제 세 마리 강아지가 있고요. 이제 오늘 다 한 열흘 뒤면 또 우리 유기견 센터에서 아마 이제 유기견 지금 막 또 있는 도중에 한 두 마리 정도를 또 입양을 더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강릉에 동물 사랑 센터라고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장애견이 들어옵니다. 이게 고라니 덫에 이게 시골이니까 늘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절단되거나 올무에 목이나 이렇게 허리가 감긴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복순이라고 우리 강형욱 선생님하고 이제 경포에서 우리가
댕댕런이라고 있습니다. 강아지 마라톤 대회 같은 걸 한번 경포수 주변에서 한번 열은 적이 있는데요. 2019년 8월 달로 기억되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우리 목순이 입양 이후에 이게 이제 상당히 비쌉니다. 이 의족이 강아지 의족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한 수십만 원이고요. 아, 조금 아이고. 좋게 하면 한 200만 원까지도 가고요. 그래요. 우리 복순이는 뭐 아주 고급형은 아니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의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장애견들에 대한 배려들, 특히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거나 이래서 굉장히 아직도 복순이는 입양한 지 제가 2년이 됐는데도 제가 뭘 하다가 빗자루 비슷한 걸 들어도 팍 도망갑니다. 아직도 뭐 이렇게 뭐 들고 있으면 그냥 공포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렇구나. 네, 이런 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이 동물들에게 심어졌는지를 너무 이렇게 키우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이제 한 열흘 뒤에면 또 두 마리가 또 들어올 텐데 잘 이렇게 치유를 해야죠. 이제 치유를 해서 그 상처받은 거를 이제 좀 나이가 많다 그래요. 이제 큰 아이는 제가 이제 봤는데 막 최근에 올무에 갇혀서 허리에 이제 있어서 빠져나오려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많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많답니다. 보니까 네, 우리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한 10살이 가까이 넘은 것 같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잘 이렇게 케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들어보면은 동물 애호 네, 그런 네. 취미라기보다는 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어떤 그 사람과 반려동물들이 예. 공존하는 것에 관심이 그러니까. 많고요. 지금 우리 강릉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정책으로 반려동물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가가 우리 많이 TV에 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 강모 선생님 또 뭐 개통령 이런 뭐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문제견을 이렇게 행동 교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폭발적인 그 반응을 있고 신청이 뭐 거의 신청이 지금 줄이 굉장히 깁니다. 아, 그래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취미는 네. 주로 어떤 취미를 뭐 좋아하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래서 조금 과거에는 네. 예, 뭐 좀 이렇게 힘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잠수 스쿠버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하기 직전까지 한국 잠수협회 회장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조금씩은 다 합니다. 뭐 테니스도 좀 하고.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랬습니다. 그 이제 강릉 시민들도 그렇고 네네. 전국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네네. 많은 아픔을 같이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어깨에 그 네네. 좋은 솔밭을 다 태웠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강릉시에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우리 어깨 주민분들은 이제 한 100여 채 가까운 가옥이 불탔었고요. 그때 어깨와 고성이 이제 같이 많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강릉 우리 옥계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죠. 이제 축구장 한 10배 정도 되는 그게 이제 굿땅에서 이렇게 켜놓은 촛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온 건데요. 고성은 또 아시다시피 전봇대에서 전선이 이제 스파크가 나면서 되고 고성은 아직도 고통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한전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옥계는 다행히 이제 저희들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했고 이제 임시 주택은 저희들이 이제 다 새로 이번 달에 다 매입을 그때 사시던 걸 다 매입을 했고요. 또 주민분들이 뭐 감사하다고 청와대에 복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대통령님께 편지도 주민분들 네. 합동으로 썼고 산림은 한 지금 국가 산림은 100% 다 이제 복원은 아직 안 됐지만 이식은 이거 새로운 묘목들은 다 심었고요. 식목을 다 네, 식목을 다 됐고요. 100% 이제 기다리면 돼. 네, 기다리는 건데
그래도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 것이 한번 산이 타고 나면 태풍이 오거나 이 폭우가 오면 아직 뿌리가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사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벌채하는 과정에서의 잔목들이라든가 잔가지들이 같이 떠내려와서 맞아요. 하천을 막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네네. 에, 강원도 특히 강릉 옥계에 네네. 에, 어떤 그 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네네. 일반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 1조 2천억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에, 아주 멋있는 에, 관광 도시화 시키는데 에, 새로운 네, 사업이 네, 진행된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사실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예. 이제 바로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해안 그 걷는 길을 1호가 우리 정동진의 바다 부채길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해안 단구가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돌출돼 있습니다. 장기고시나 그래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호랑이의 등이죠. 등뼈 마지막 튀어나온 곳이 그 정동진 그 배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선크루즈 호텔 옆에 해안 단구가 툭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옥계 네. 해변인데 여기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군 사격장. 네, 군 사격장이 있는데 이 사격장이 사실은 수십 년 이전이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자체의 큰 염원이었죠.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경관에 그리고 그 바다부채길 단구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 단구 자체가 보존 가치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자랑하는데 사격장이 있다 보니 그것도 공용 화격장이라서 박격포를 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20만 평 이상이고요. 그래서 그 주변은 아무것도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격장을 차지해 옮겨야 되겠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이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자체가 추진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하면은 모르지만 지자체가 요청을 해서 예. 옮겨라 뭐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당 사단과 네. 해서 협약을 이제 지금 맺고 완전히 이전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첫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뤄냈다고 협약을 하고 이제 민간 투자자들이 왔고요. 한 2년 전에 우리가 저희 국내 모 그룹의 대표적인 우리 출판 문화 기업이죠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이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투자 포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다각도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그룹에다가 접촉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한 기업이 최근에 미디어를 같이 운영하는 대 그 그룹에서 투자를 결정을 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다음 달쯤에 바로 실시 협약을 작들을 할 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지고 난개발이 아닌 건물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우리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브르니크 또는 뭐 산토리니 뭐 수많은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자연과 친환경이고 조화로운 그런 멋진 그런 소위 어른들이 힐링하는 디즈니랜드 그리고 치유받는 공간 뭐 이런 또 즐길거리가 있고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이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각 도시들이 네네네 뭐 전국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죠. 네. 힘도 많이 네. 들고 지자체장들의 제일 그렇죠. 큰 고민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강릉시의 경우에는 다른 시 못지않게 행정력을 네. 동원해서 네. 강릉 시민들의 경제 지원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대개 어떤 형태의 지원입니까? 네, 뭐 국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지자체 단위로는 아마 가장 성공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마침 코로나와 결부가 돼서 우리가 강릉페이라 그래서 지역 화폐를 카드 형태로 선제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과 강릉이 동시에 거의 했는데요. 모든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를 통해서 했고 그래서 지자체 단위로는 아마 한 뭐 1년에 저희들이 1000억 이상 발행을 하니까요. 이 발행 규모가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지역 화폐가 인구 20만 가까운 도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정책이나 이런 것은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사실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사력을 다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다 그런 마음인데 저희들이 관광지란 특성 때문에 주말만 되면 수많은 말씀드렸다지만 뭐 수천만의 관광 수도권 또 전국의 관광객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제주도가 제한이 있으니 다 이게 가까운 영동권으로 많이 몰려서 확진자가 솔직히 많이 다녀가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따라서 다 방역을 해야 되고 다닌 데들은 해야 되니까 우리 역학조사관들이라든가 보건인력들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확진이 될 때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드라이브스루를 처음에 초창기에는 했지만 이걸 전 시민에게 한 것도 우리 강릉이 처음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생각이 드실 거고 우리 아이스 아레나에서 올림픽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를 처음으로 강릉에서 한번 전시민 대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빠르게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었고 이게 작년 12월 달인데요. 그 이후에 또 외국인 확진자들을 전수검사를 해서 3일에 한 번씩 해서 그 일주일 만에 저희들이 소위 1,000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을 매 3일에 한 번씩 7, 8번에 걸쳐서 해서 마지막 0명을 최근에 했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제발 좀 해맞이 오지 마세요. 이거 호소한 그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올해만큼은 해맞이 일출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해맞이는 저희들이 아마 코로나 백신 다 맞고 아마 저희들이 몇 배로 극진하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모실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네. 네. 시장님의 그 간곡한 애정의 표시가 아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강릉시 하면은 우리가 강릉에는 소나무 향기 그윽한 네네. 청정 관광 도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소나무 훼손이 시작이 네네. 돼서 네네.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네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솔직히 참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전국에 오션뷰라 그래서 바닷가 풍광이 보이는 곳은 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의 해송은 고려시대부터 700년을 이어온 강릉에 많은 분들이 와보셨을 거예요. 안목 커피거리 옆에서부터 경포 저기 주문진까지 이어지는 약 한 20km에 걸친 방풍림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해송숲 군락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올림픽 하면서 우리가 숙박 시설이 모자라니 또 이제 민간 다 사실은 대부분이 또 민간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가 아니라 지자체 소유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도시 계획을 하면서 또 이제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 지절을 뭉텅뭉텅 잘라서 숙박 시설을 계획을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사실은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복원이 안 되겠다 싶어서 끊임없이 업체를 설득해서 이제 대체 부지를 만들고 그 부지는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주고 해송식물 지키자라는 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단체도 설득을 하고 또
해당 업체도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그 해송 군락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하고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또 하는 사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그거는 좀 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덜 아주 덜한 그런 공간을 도심 지역 내에 저희들이 곧 이렇게 착공에 들어갈 건데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바다뿐만 아니라 계곡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명승 1호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국가 명승. 명승지라 그러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국립공원을 제외 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명승 1호가 국가가 보호하는 게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국가 명승 이런 것들입니다. 사적 이런 게 있는데 아름다운 풍광은 명승입니다. 단일 도시가 명승을 가장 많이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가 저희 강릉인데요. 1호가 소금강입니다. 예. 오대산 국립공원의 명승 1호. 우리가 국보 1호, 보물 1호는 다 아시지요. 네. 명승 1호는 우리 강릉 소금강이고 경포 호수와 정자, 또 뭐 용연 계곡, 대관령 옛길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전국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곡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훼손되면 그 풍광은 후손들에게 굉장히 두고두고 좀 부끄러운 선조가 될 것 같아서 이 아름다운 계곡이 지금 다 별장촌으로 지금 또는 숙박단지나 또 글램핑장 등등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지금 사실은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라도 저희들이 이 전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잘 지켜내도록 적어도 타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릉만큼은 청정 강릉으로 좀 남기를 희망해서 개발할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어차피 공간을 제한해서 하되 나머지 우리가 후손들에게 수천 년을 물려줘야 될 부분들은 결단코 지켜내게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작년에 경포호수와 경포대 정자 이론을 전체를 국가 명승으로 신청을 해서 앞으로는 국가문화재청에서 이 일대의 건축행위나 뭐 이런 부분들 경관들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다 싫어합니다. 그거 하면 그 다음에 모든 허가를 문화재청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도 잘 안 해주고요. 근데 욕을 먹더라도 토지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송구합니다, 사실은. 네. 저희 복지 TV도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노인 복지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영상 사업도 하고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강릉시도 이 어르신 복지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사업을 벌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뭐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이제 같은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 소멸이고 고령화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내에 소위 이제 빅3라고 하는 춘천 원주에 비해서 우리 강릉이 한 평균 한 8살 정도로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그만큼 고령 어르신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복지 정책은 어르신 복지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거할 때도 공약을 걸고 뭐 바우처 사업들, 미용실들 좀 편하게 다니시라고 이제 이용권들을 드리는 사업들 같은 거는 사실은 농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실 1년에 사실은 뭐 한두 번 정도 드문드문 이렇게 가시는데 좀 이렇게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지으면서 나오는 발전 기금을 가지고 이제 또 추가적인 노인 복지관을 대규모로 그 기금을 어르신들 위해 쓰자 이렇게 해서 일부 금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 부분인데 고령이 많으시니까 일자리 정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하고 있고요. 주치의라 그래서 효도 주치의라 그래서 이제 공보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제 보건소로 오시잖아요. 약 타러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내 한번 나오시려면 읍면 지역이 있으니까 어려우신데
우리가 옥계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계면 가장 고령화가 심한 데부터 공보위 선생님들이 집을 다니십니다. 직접 다녀서 효도주치라 그래서 진찰을 하고 또 건강 이상 유무를 여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근 시장께서는 누구 못지않게 각종 사업 현장에 직접 발로 뛰고 네. 또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막 그런 계기를 삼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뭐. 소통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 제가 고집 세다고 현장을 네. 뛰는데 네네 뭐 다니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어렵고 지역 특히 골목 상권이 많이 이렇게 침체되니까 네.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많이 다니고요. 특히 네. 대학가 주변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각 부문별로 또 전문 그룹별로 소통의 시간이라 그래서 뭐 강릉시 귀는 당나귀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해서 소통 시민들하고 화상으로 일정 그룹들 일정 인원을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직접 각 상가를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김한근 시장께서 이제 시장으로 취임해서 네. 일한 지가 3년. 네네. 이제 앞으로 한 1년 남았죠. 네네. 예, 1년 남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네. 남은 기간에 네네. 내가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뭐 사업은 어떤 건가요? 네. 안타깝지 않고요. 금방 지나갔고요. 지금 코로나 한 1년 반 가까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하기 전에 한 1년 반을 또 기초를 놓기 위해서 최사력을 다했고 이제 남은 1년은 지금 사실은 공직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 민간 부분하고 그 사이클이 다릅니다. 일반 대기업은 또는 기업은 오늘 결정하면 내일 오너가 결정하면 다음 날 바로 바꿀 수 있지만 정부나 공공지자체의 일은 이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은 그 다음에 최초의 설계비가 나옵니다. 본 예산은 4년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공의 영역인데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는 착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 마무리를 잘 해놓으면 저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뭐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장 일수가 지난 3년 동안 어제 카운터를 해보니까 한 200일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구. 전체 일하는 날짜, 3년 동안 일하는 날짜에 한 700일 정도 되는데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세종시, 서울 또 뭐 기업체들을 다녔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솔직하게 말씀 올리면 최선을 다했으면 뭐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 뛰어서 여한이 없게 하자 뭐 남는 소회가 없도록 후회가 조금 더 할 걸 뭐 이런 거는 없도록 하겠다는 게 예,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남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는 남이 해놓은 공적에 대해서 치아를 할 줄 모릅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김한근 시장께서는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우셨고 또 이제 백신 접종을 다 하시고 나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종전과 같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대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청정관광도시 강릉시를 이끌어가는 김한근 시장을 모시고 아주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또 재밌는 본인의 얘기를 곁들여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